그리고 이 포로 생활의 이 현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로 생활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큰 고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또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먼저 첫 번째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어요.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해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한 제도를 하고, 이 회당은 예수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행 떠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회당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가 이 모임의 장소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를 깨닫고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았나를.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스라가 그랬는데, 아까 그 역대 상하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정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관찰하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아주 성숙하는 그러한, 그러나 이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뭐라 할까요? 그 노력과 각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사를 하라 그러면은요, 아, 이사야 하기 쉽죠. 뭐, 물건 다 싸가지고, 술에 매가지고,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이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저 성벽을 뚫고 이사해라. 그렇게. 잘생긴 분 놔두고, 옆에 그 바라는 성벽을 깨트려가지고, 얼마나, 그 깨트려가지고 자기 술에 지나게 해가지고 이사한다든지, 또는 오른쪽으로 몇 년을 누웠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누워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 똥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 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을 먹어라 그러는 게. 이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다 하겠지만 정말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먹으라고 그럴 줄 알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른 건데 똥은 똥이에요. 그러면 소똥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고다픈 게 많이 있어요. 또 박해도 많이 받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라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 바벨론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우리는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했다가 완전히 매국노 취급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예, 포로 귀환 시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그 그림이 있죠. 59쪽. 그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우리 주인공이 있고, 그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들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에스라를 말하죠.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이제, 기한이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그 에스라 머리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사람 있죠. 그 사람 눈이 좀 이상하죠. 뭔가 눈치를 보면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을 나타내는 사람. 성벽 재건을 할 때 성을 무너뜨려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자기가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대요.
근데 제가 그 왜 그런가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면 오후에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고 나오는데 비가 오거나 뭐 아니면 세차하면 다음날 비가 오는데 세차하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세차를 자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세차를 자주 하면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84년 9월에 굉장한 집중호우, 뭐, 그 엄청난 그 이 비가 쏟아졌어요. 뭐, 게릴라성 쏟아지는 쏟아졌는데 그 전에 자기가 아, 이 자신있게 세차를 깨끗이 했더니 그 자기가 세차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나서 이 나라가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뭐,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황당스러운 일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귀환의 역사예요. 여기다 적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져요. 70년. 그럼 먼저 이 70년을 어떻게 보는가 좀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70년에 대한 견해. 첫 번째는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1차로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긴 왕과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갔던 해가 BC 608년이었어요. 608년으로 보는데 근데 요때 갔다가 1차 귀환 3차까지가 있는데 처음 끌려갔던 때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때가 BC 538년, 8년인데요. 요때로 보는,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을 요렇게 보는, 1차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 처음 돌아왔을 때 기간을 보니까 70년이에요. 요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 그니까 뭐 2차에 거쳐서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BC 587년이죠. 587년, 586년으로 나오긴 한데 아무튼 보통 587년을 보죠.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부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했던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이 성전 재건이요, BC 51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2차가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를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까지 기간으로 보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70년의 그 귀환이 1차, 2차, 3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차, 2차, 3차는 각각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보죠. 포로 귀환 시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거리 시작. 3차에 거쳐 귀환하고 돌아와서 예. 이 바벨론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우리 에스더 왕후가 나오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됐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되고 바사는 메대라는 데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이죠. 예, 애굽도 그렇고 이쪽에 있던 알렉산더의 동방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부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탄생되었다가 멸망하고 탄생 멸망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했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그 바벨론이 메대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식민지의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 그냥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 힘들다. 식민지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70년의 약속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보면 아니 그거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웠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섭리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친단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인도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인도에 잘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제가 중국에 가는 게 결정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역자분들과 같이 이제 아우리치를 갔어요. 근데 그 사역자 아우리치는 막 해외 나가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너무나 지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들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장애자를 섬기는 일을 했거나 검정고시반 타가방 뭐 그런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청소년들 뭐 그런 일들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또 저도 이제 중국 선교사 가서도 위로 차원의 아우리치였었어요. 그래서 동남아를 제가 보는 건데 뭐 태국도 가고 또 방글라데시도 가고 인도도 가고 네팔 가고 다시 태국으로 해서 오는 그렇게 갇히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가는 게 이제 결정된 상태에서 인도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인도가 참 좋은 거예요. 캘커타에서 보내는 시간도 너무 좋고 또 델리에 있고 또 그 여러분 인도 그 뭐 관광할 때 보면 무슨 이렇게 예쁜 그런 이렇게 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비쳐 있는 그 저기 그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타지말이라는 그런 곳인데 그게 무덤인데 그게 참 멋있어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아그라 갔는데 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니까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 로렌 커니엄이 거기 가가지고 결혼해야겠다 내가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 내가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참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 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캘커타에서 네팔로 가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랬어요. 아 내 생에 언제 다시 인도에 와보겠는가. 이제 인도가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좀 그게 좀 그렇게 기운 없이 그냥 이 저기 뭐지 그 비행기 있는 데까지 걸어가지고 걸어서 타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걸어가면서 제가 내 생에 언제 있는 거. 그래서 비행기 앉아가지고 비장한 마음으로 수첩에다가 인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뭐 감상을 적고 뭐 그랬어요. 근데 밤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잤어요. 자고 한참 이제 자는데 뭐 웅성웅성 뭐 하고 그러니까 아 내릴 때가 다 됐구나. 아 인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는데 근데 뭐라고 말은 했는데 제가 자느라고 자리를 못 들었어요. 저희들 다 피곤해가지고 내리는데 어디서 많이 보는데 보니까 인도예요. 네팔의 카트만두라는 데가 이렇게 분지여서 위험해서 회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회항을 하는 거 다 했는데 우리들은 다 피곤해서 자느라고 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수첩 찢었잖아요. 뭐 내 생에 언제 다시 인도를 봤나? 뭐 내 생에는 뭐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우스운 건가. 저는 인도 두 번 갔을 때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만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항을 하니까 그 항공사에서 그 잠자리 호텔하고 잡아주거든요. 식사하고 호텔에 갔는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이렇게 좋은 집도 있구나를 알았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누구한테 했더니 어리석다고 저보러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아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전부 주관하고 있다면 진짜 그분이 나를 톡 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뿐 그러나 그분이 나를 보호하면 누가 나를 위협해도 된다는 그런 거 알았어요.
그래요. 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고레스가 정권이 바뀌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거는 단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조치지 그게 어찌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70년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내 생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담대케 하고 은혜를 주는지 참 모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우리 내용이 네 가지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예, 거기 포로 귀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차에 거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예, 모두 세 번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귀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벌써 이 바벨론에 뿌리 내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정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예루살렘은 어땠냐? 여기는 진짜 황무한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의 그 황무함이요. 70년 동안 밭을 갈지 않았으니까 땅을 개간하지 않았으니까 들짐승들이 사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버렸고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곳이니까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너무 편하게 있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그 우리나라도 점점 어려워져요. 그 제가 농장에 있을 때 이렇게 저희 농장 일하러 온 선교 여행을 온 젊은이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물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샤워를 할 수 있냐를 묻더라고요. 샤워할 수 있냐고. 근데 저희는 샤워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 물도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스로 이제 데워야 되는데, 그게 가스로 데우려면은 그게 다 돈이고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한 4일, 3일, 그 정도면 이따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워는 못하고 세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샤워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다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그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묻고 제가 샤워는 못하고 세수는 할 수 있다고 전에는 웃었거든요. 이 조크에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들은 해가 갈수록 웃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운 얼굴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며칠 목욕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0년에 한국에 왔을 때 알았어요. 제가 와서 이제 여기 이촌동에 아파트에 갔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갔는데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름은 아니었죠. 그때가 한 4월이 됐으니까. 4월인데 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4월에. 제가 있던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게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왔는데 이게 여름이라 돼가지고 따뜻한 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애들이 매일 샤워하고 무슨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저희가 매일 샤워하는 문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갈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요, 1년에 2번 목욕탕 갔었어요. 저기, 물론 집에서 목욕했어요. 그런데 목욕탕 갔던 거는 설날, 그 구정 때 한번 가고, 추석 때 한번 가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목욕탕 한번 가가지고 서로 등 밀어, 남이어도 등을 밀어줬어요. 왜냐면 귀하게 왔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 등 밀어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니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나라 사람들이 어디든 다 갔어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간극 갔어요. 근데 점점 가기 힘들어져요. 이제는 우리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헌신도가 더 큰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샤워 안 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선교지 갈 때 샤워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어려운 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게 이게 달라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원래는 여기가 더 좋고 여기가 더 나쁜 거였는데 여기서 잘하니까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집, 좋은 집, 기초 닦아놓으니까 가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가. 그래서요, 제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를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거고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근데 뭐 없어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좀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막 핍박과 고난과 막 너무 삶이 비참할 때 주님의 재림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떠나려고 발리로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 비행기 이제 발리에 가려고 둘이 앉아서 비행기 올랐는데 오르면서 주님이 재림해봐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좀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세상에 너무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남기면 우리가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 안 하는 게 많아요. 기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3차에 거쳐서 그렇게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하고, 3차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와서 기한을 이렇게 하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의미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1차 때, 2차 때, 3차 때 좀 각각 다른데, 먼저 성전 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때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과 그 다음에 학계와 스가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1차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한 땅만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 1차 때 귀환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는 제2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짓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또 에스라가 또 격려하고 또 학계 선지자가 또 격려하죠. 격려하면서 예언자들 격려에 의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성전을 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학계에서 해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거하고 너희가 잠자는 집은 화려하게 꾸미면서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돌아보지 않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나의 건 먼저 취하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쓰던 거 다 쓰고 남은 부분에서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실상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거 쓰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